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 웃고 있는 모습 뒤에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언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10대 때 안쓰러웠던 내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오늘은 완전 진지하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런 거안해 이제. 내가 궁금해 쩐 나 이런 거안할 거야. 진짜 오늘은 내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지금 누구나 다 강박이 하나씩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강박이 있더라고요. 웃겨야 되는 강박. 유머와 어떤 개그의 어떤 목마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개그도 강박인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 터진다 그러면 뭐 썰렸잖아. 이렇게 뭐 자꾸 모든 게 무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은 안 하는데 저 진짜 이거는 믿어주세요. 저 집에 혼자 있는데 냉장고를 열면서 딸기가 없잖아. 아, 한 적 있는 것 같아. 한 적 있는 것 같아. 심리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서 오늘은 진짜 까불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떠들 텐데 왜 이러는 거니까. 떨리세요? 개인기를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되게 평화롭다. 상담 같은 거 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식으로 오늘처럼 하는 거는 전 처음인데요. 오늘 눈물 나올 수 있을까요? 아, 하면 안 돼, 오늘 하면 안 돼. 아, 하지마. 자꾸 유도, 여러분 자꾸 유도해요, 피디님이. 이게 개인기를.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는 개그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이화연이라고 합니다. 이화연. 네. 이래 때도 May I sit? 하지 않았나? 세상이 안 좋으신데. 아, 지금 웃으셨어. 심리 상담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심리 상담 센터는 약물을 처방하지 않아요. 네. 심리 치료를 하는 과정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키워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게 한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좀 안절부절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허리가 뒤에 쿠션이 허리 지금 불편하세요? 아니, 쿠션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 세팅을 해놔가지고 어떤 이유로 심리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난 왜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강박이 있을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왜 웃기려는 강박이 있을까? 그 웃기려는 강박에 의한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목소리를 얘기를 하다가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전해지지 않으면 웃기고 싶잖아 라고 이제 조이란 누나 목소리 제가 이영자 누나 개인기 당당다라당당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시경이에요. 잠수를 탄다. 잘 자요. 좀 재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살을 못해요. 검사하실 때도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극적으로 왜곡해서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선생님, 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선서, 모든 문항에 거짓 없이 순수하게 정직하게 네. 임했습니다. 이런 환자라서 뭐라고 해요? 환자라서 선서를 하시는 분은 없죠? 처음이죠. 벌써... 적응이 좀 어렵네요. 투사 검사라고 해서 그림 검사를 먼저 간단한 거예요. 빛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좀 못 그려도 되죠? 네, 자유롭게 그리세요. 그림 잘 못 그려나? 이렇게 그림 처음 그려봤네. 비가 오니까 집에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슬프시면 발가락이 젖잖아요. 바지 밑단이 젖는 게 좀 싫어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디테일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영철님이네요? 네, 저 혼자고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365일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어릴 때부터 얼굴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웃고 있는 얼굴? 네,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항상. 또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죠? 맞아요. 어렸을 때는
풍요롭지도 못했고 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막 술 마시면 막 상을 업고 막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존중한다에 저는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막 상을 업고 폭력적으로 행동하실 때 어떤 마음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렸었고 무서웠고 엄마가 가여웠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조마조마 할 때도 있었겠네요. 그쵸. 평상시에. 근데 엄마 쪽 유전자가 다 재밌어요. 그래서 엄마의 우는 모습을 거의 못 봤거든요. 항상 씩씩하고 유머러스하고. 아버지가 상을 이렇게 엎었는데. 뭐 엎으면 아휴 또 새 판 하나 사야 되겠네 새로운 거. 판 사러 가자 영철아.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전 사회생활을 배운 것 같아요. 집엔 그 슬픔과 아픔을 표정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저의 가면이었던 듯 뭐 웃고 재밌고 밝은 아이였고 웃기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도 유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희극인이 되려는 어떤 그 필연적인 운명?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쵸. 되게 애쓰고 있는 모습? 아이가 학교에 가면 속상한 내색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기 어려울 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모습이 좀 마음에 짠하게 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은 언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그림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 않다라고 해석은 돼요. 비는 스트레스예요. 비가 이제 나한테만 이렇게 오고 있고 내가 우산으로 이렇게 탁 받치고 있잖아요. 내가 딱 이거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딱 여기 넘어가질 않아요 비가. 네. 맞아. 나 튀는 거 안 그랬어요. 딱 그냥 다 갖추고 있어요. 젖지 않게 짧은 바지 입고. 그림 하나를 너무 재밌다. 약간 양면성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원래 기질은 마음대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싶은 분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절을 하는 면모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법규 지키고 지저분한 모습을 남자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평화주의자. 맞아요. 무뚝뚝한 누나와 엄마 그 사이에서 그 둔둔 뚜두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계속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상대방한테 너무 잘 맞추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성대모사를 그냥 막 하신다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감각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적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작작. 최하동 씨가 그래서 저한테 영철아 착착해 그 적당히 하자라는 건데 적당히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좀 순간순간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철님은 자동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AI처럼 인식이 약간 좀 부족한 상태. 흔히 말하는 낄낄 빡빡. 그것보다 우리가 그 잠깐 그 사이에 숨을 한번 고르세요.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나 지금 왜 이거 성대모사 하고 싶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하세요. 나에게 질문하라. 다음 회차부터 개인기가 확 줄겠는데요. 일단 우리 질문을 하면 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지나면 5, 6초 지나면 이미 끝났어요. 심호흡하고 나면 이미 이제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음식 먹을까? 잡술 텐데 들어가야 되는데 잡술 텐데 듣잖아요. 이해가 되는데요? 그죠. 줄겠다. 그 내가 희극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마음껏 원 없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인 거죠? 조절을 좀 하실 때는. 사적인 자리에서 조심할게요. 그게 자꾸 나가면서 자기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접촉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뭐. 선생님 저는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게 자가 치료가 되네요. 저 중간에 10대 때 안쓰러운 영철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뭉클했었거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그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0대 때 안쓰러웠던 내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아까 그때 쑥 지나갔는데 또 갑자기 또 확실히 이제 남성도 갱년기가 있죠. 이렇게 눈물 포인트가 아, 진짜 우시지. 아, 그치. 아, 울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다시. 안 울려고. 저 조용! 안 울려고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거. 아니, 아까 그. 화양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화연이에요. 영이 아니고. 아, 화연. 네. 화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만나 뵈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선생님, 저도 오늘 개인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와주셔서 감사하고. 빛이 나는 솔로 따라따 따따라따 이런 과한 성대모사 계속 네. 하실 건가요? 댓글 반응 이번 주 추위까지 다 보겠습니다. 반 이상이 수긍을 해주면 밀고 가겠습니다. 저도 조금 조절할게요. 근데 잠깐만 나 물어볼게요. 나 남흉내 내고 하는 거 뭐 법에 걸려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대역 죄인도 아닌데 아니 뭐 이렇게 개인기 하는 거 맨날 허락받고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장 찍어봐. 사진 찍어줄게요. 보시고 싶은 개인기 뭐 있어요? 응? 하춘아, 윤복희, 이영자. 자,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잊어본 적네. 그 이름은. 근데 너무 멋있네. 그 이름은 내가 잘. 김영. 김영. 철. 김영.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몰라. 근데.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나눠도 돼요? 김영철의 오리지널이라고. 예. 몇 만이에요? 굿 퀘스천. 지금 방송 나갈 때쯤이 아마 한 8만쯤 되지 않았을까? 8만? 실버 빨리 갑시다. 실버 가야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맞나 안 맞나. 아, 그랬구나. 손을 흔들어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바로 올라왔죠. 김영철 씨는 굉장히 좋은 페이보릿 연예인. 페이보릿. 혹시 뭐 기억하시는 개인기나 그런 거? 인상으로 또 얘기해가 그런데 그 앞니로 이제 그거가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짠하더라. 네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무호를 주세요. 그럼 박준영 씨라고요. 저 아니에요. 옆에 서가지고 계시네요. 아 옆에도 안 있었대요. 근데 나 아니에요. 누구를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 없던 걸로 할게요. 영철 씨가 그거 아니었나? 맞아. 나 아니에요. 아니라. 맞아. 본인이 아니라. 맞아. 아니라면 아닌 거지. 맞는데. 아니라고. 저는 당당다라당당당당당 사랑이 야속하더라. 맞아. 하춘아 씨 흉내했던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여러분 개인기 더 해야 되겠네요. 아직 저를 더 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개인기를 지칠 때가 아니에요.